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19 재보선이 치러지는 관악 을에 방문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 심상치 않은 세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대학가를 찾았는데 학생들하고 좋은 분위기가 된 게 아니라 좀 험악한 분위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이 청년들에게는 조금 청년층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청년들에게 좀 다가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모임하고 행사를 했는데 이제 봉변을 좀 당한 거죠. 저렇게 지금 피켓에서 청년 실업 최고치다. 다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쥐꼴인데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비판을 한 건데요. 한국 청년연대 소속 청년 20여 명이 나와서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뭐 특히 요즘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으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동, 떠나가라 중동 뭐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되면서 새누리당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여기에 그냥 놀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공명을 치렀는데 어쨌든 어제 1시간으로 예정된 행사는 다는 못했지만 50분 정도 김무성 대표 끝까지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특정 학생 세력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런 얘기일 텐데 먼저 어제 벌어졌던 그 볼썽사나웠던 모습들 직접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19세대다, 20대다, 청년들 요즘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이렇게 티켓팅 하니까 좋은데 우리 행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손을 떠는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예의는 언제 시키실 겁니까? 청년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의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환 기자. 네. 저 시위를 한국청년연대라는 곳에서 주도했다고 하던데 네.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그 통합진보단, 진보당 해산 시도를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도 하고 당시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 강한 어필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청년 단체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낳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천상철 차장. 네. 그렇다면 이제 통진당 세력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그동안에 과거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각종 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학생들 세력이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 행사를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행사나 보수단체 행사나 또 진보단체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방해 세력이 물론 꼭 있었습니다만 어제같이 이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가기 싶어서 갔는데 정작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어떤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와서 김성 대표는 좀 아쉬움을 표시를 했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행사는 잘 끝냈다고 뭐 또 포탄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어제 갔고요. 오늘도 행사장에 또 갔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불상사가 없었다고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발언했는데 자기 본인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예. 재밌는 발언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청년들 연애는 꼭 해라. 연애를 해라. 예. 나는 중매 결혼에 아쉽다. 연애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아들 보고 정치인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연기자가 되더라.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연애는 신나게 해야 된다. 자신의 든든한 마음을 어필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연애 지론도 했고요. 예.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70일 동안 대선 기간 치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가장 힘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청년들이 이런 아쉬움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라고 그러면 젊은이들 연애 못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철저하게 치열하게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의 아픔 지금 취업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여당 대표가 당연히
나서서 해결을 해야겠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현장에 나간 건 아닌가 싶은데 김정환 기자께 네. 하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무성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생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일은 아닌데요. 좋은 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화환이 갔겠죠. 부산 해운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축하할 만한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더 재미난 사실은 박 대통령이 일일이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화환을 다 체크하고 예. 이것이 어디에 가는지를 일일이 다 결정을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의전상의 어떤 실무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에게 보낸 화환,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상철 차장. 네. 대통령이 지금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당에서 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 4대 개혁들 당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게 화환으로 간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김종환 기자 얘기대로 아무나한테나 박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번에 한번 여야 대표 회담할 때 김성 대표가 나름대로의 중재자 역할을 잘했으니까 앞으로 좀 도와달라. 어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3월까지 공무원연금이나 노동개혁에 대해서 꼭 이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부탁 차원에서 예. 보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전상철 차장이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Thank you.